낙지 스승이세요? 아니요. 바다낚시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이거는 처음에 인간 입장이야. 바다낚시는 못 잡으면 녹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 그래서 낚시에 대한 매력이 뭐라고 보여요? 원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일단 사냥하는 재미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이 원시시대 때부터 이제 먹이를 잡으면 이제 희열을 느끼잖아요. 인간의 뇌는 만 년 전으로 살게 돼 있어요. 송민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어제 동조시 하셨잖아요. 아, 저 영웅이한테 진짜 근데 너무 고맙거든요. 고마운데 제가 반바지 빌려줬거든요. 빌려 입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kg 빠졌는데 재동 선수도 키토 다이어트 하신 거예요? 네? 키토요? 그게 네. 뭐예요? 그게 뭔데? 밥 잘 안 먹고 하는데 아 먹는데 저녁에는 이제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책 세 권 갖고 갔는데 한 권 다 읽고 읽었던 것도 읽었어요. 그게 두 번 읽었어요? 네. 내용이 너무 와닿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 남는 구절인데요? 너무 많아요. 한 구절만 말해주세요. 어, 동진아. 왜 그래요? 당장 한 번 쳐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온 거. 전 훈훈터져 아니어서 이루타 많이 시켜요. 이루타 알겠습니다. 몸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좀 있으면 시합 해서 괜찮아요. 이색이요. 저 시합 때 이색밖에 안 써요. 저 각인돼 있는 거예요? 아, 이거요? 네. 네.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아, 슬픈. 이거 와이프. 그리고 이거 할머니 길. 아. 똑같이요. 항상 안에는 할머니 길, 여기는 아기들, 아기들.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네, 글러브만 좀 예민하고. 글러브는 그래서 1년에 하나만 써요. 주술수 이거 수비할 때 손이 예민해서. 같이 쓰는데. 네. 비싼 거라. 어두운 색깔이나 주황색 둘 중에 하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주황색 좋아하세요? 아니요, 주황색 붙일 때 좀 홈런을 많이 쳐갖고 아, 그때부터 좀 행운의 상징 그런 네. 거죠? 아. 이걸로 올해 많이 칠 예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1군에 있는 겁니다, 목표. 유스비에 쓰려고. 이거는 연습 때 왔어요. 연습 때? 경기 때나 이거 왔어요. 카드. 여기 가게 있어요. 신기하게. 네. 그 장갑은. 장갑. 언더아머인데 일본 가서 샀어요. 직접 이번. 일본에 그 스포츠 매장 가가지고 하나밖에 못 샀어요. 없어요. 오늘 처음 썼는데. 아, 오늘 처음 쓴 거예요? 네. 왜 빨간색으로 아니요, 그 다른 색깔도 있는데 연습 때 써보다가 잘 맞는 걸로 아, 제일 잘 맞는 요즘 파란색 썼거든요, 그 이제 뭐 같아요? 이거요? 아, 이니셜이요? 네 L J 오, H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뭐요? 회사요, 아니, 글러브 회사요. 밖에서 해주신 건가요? 네 잠깐만 어떤 소피 글러브 한번 소개시켜보실까요? 저 어떤 지금 파란색입니다. 재현이가 빨간색이거든요. 준비가 안 됐네 아직. 자욱 선수도 각인 같은 거 있어요? 아, 여기 제 자세. 오. 이런. 한 10개 정도? 진짜요? 진짜요? 재현 선수 글러브 몇 개 가져올게요. 저는 4개. 올해 더 홈런 내기 하기 싶어요. 재현이 이기라고 용돈 주는 거 같아요. 자욱이 형 글러브 하나 줄게요. 뭐가 나 그럼 못 던지거든 다리 빼고 다시 해. 저기 너무 졸려서 아무 생각 없으니까. Let's go!